안녕하세요. 시네TV입니다. 오늘도 시네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민의 다리를 보았는가?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민의 다리를 보았다고 하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보지 못했다고 하면 살아서 꼭 해야 할 일을 빠뜨렸다고 야단을 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도 안 보고 뭐 했냐는 거지요. 염라대왕이 이 아름다운 다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민의 다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구렁이 다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돌과 만복이라는 두 청년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서로를 얼마나 위하는지 친구가 어려우면 제 입에 넣은 것도 빼내줄 정도여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저렇게 끔찍하게 위하진 않을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지런하고 싹싹하기가 이를 데 없었지요. 누구누구네 울타리를 세우네, 마을길을 넓히네, 우물을 파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제 일인 듯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두 청년을 좋아했지요. 게다가 얼마 전 두 청년은 마을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여름철 물난리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튼튼한 돌다리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마을에는 경사가 났지요. 돌다리 공사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 나르기, 돌 다듬기, 기둥 세우기 등 징검다리나 나무다리를 놓는 것과는 애초부터 일의 규모가 달랐어요. 기술자인 석공을 부려야 하고 다리 하나 짓는데 5-6년이 걸리니 돈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임금이 다니는 길이 아니면 돌다리 공사는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했지요. 돌다리 짓기는 공사 중에서도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다리를 짓는데 두 청년이 앞장섰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개천 때문에 불안했어요. 마을 앞에 자리 잡은 너른 개천은 비라도 내리면 물살이 금세 거세져 건너는 사람들을 휩쓸어가 물귀신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개천신이 노하여 그렇다며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별 방법을 다 썼지요. 그러나 해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은 늘어만 갔습니다. 한돌과 만복은 비만 오면 두려움에 떨며 꼼짝도 못하는 마을 사람들을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돌다리를 지읍시다. 지금이야 다리가 다 지어져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처음에 두 청년이 다리를 짓자고 했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차라리 하늘에 별을 따오라고 하지 돌다리를 짓는다고? 임금님도 심사숙고한다는 돌다리를 우리가? 가을거지할 때나 돈 몇 푼 쥐는 우리 형편에 누가 돈을 내놓겠나? 윗마을에서는 다리를 놓다가 돌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잖아. 석공도 없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말이야. 그러나 두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집마다 돌며 돈이 되는 건 무엇이든 걷기 시작했어요. 한 푼 두 푼 힘을 합치면 언젠간 다리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청년은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돈을 안 내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사정하여 구멍난 버선이라도 받았고 욕심쟁이 영감은 어르고 달래 쌀한 자루나 받아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내다 팔기도 하고 길을 가다 깨진 간장 종지라도 보이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주워다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돈이 조금씩 모였어요. 차츰 동네 꼬맹이들까지 나섰습니다. 책 산다고 키우던 씨암탉을 들고 오는 아이도 있었고, 심부름을 해서 얻은 푼돈을 들고 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돈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자 다리는 꿈도 못꿀 일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차츰 두 청년을 도왔습니다. 숨겨놓은 쌈짓돈을 슬그머니 쥐어주는 깍쟁이 이웃도 있었고, 혼인할 때 신랑에게 받은 은비녀를 차옥 내놓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몇 차례 드디어 다리 놓을 돈이 마련되었어요. 두 청년은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다리를 짓기 시작했지요. 석공을 구하기는 했지만 두 청년은 석공들 못지않게 일을 했습니다. 밥 10그릇을 먹어도 시원찮을 나이에 밥한 그릇 비울 새 없이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애를 썼지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리라면 징검다리나 나무다리가 고작인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무지개 모양 기둥에 호랑이 용머리가 새겨진 다리 마루며 10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것 같은 든든한 모습에 모두들 넋을 놓았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서도 풀이 난다더니 이런 일을 해낸 자네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효자일세.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니 두 청년도 말할 수 없이 뿌듯했습니다. 다리를 짓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돌과 만복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리를 짓고 돈이 남았기 때문이었어요. 두 청년은 돈을 어찌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몇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니 함부로 할수 없었지요. 만복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낸 돈이니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옳아. 그러면 한돌이 말했습니다. 나눠주기에는 돈이 너무 적어. 그럼 또 만복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둘이 갖기에는 큰 돈이잖아. 무엇보다 우리 돈도 아닌데 말이야. 그러면 한돌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몰라? 그래도 힘들게 모은 돈을 다시 푼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무슨 일을 하든 마음과 행동이 딱딱 맞았던 두 사람인데 돈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고 몇날 며칠이 지나도 남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돈을 다리 아래에 묻기로 했지요. 나중에 다리가 부서지거나 낡으면 그때 이 돈으로 다리를 고치도록 하자. 두 사람은 돈을 보자기에 싸서 다리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괴이한 소문이 돌았어요. 어디서 시작된 말인지 만복과 한돌이 다리를 짓고 남은 돈을 다리 아래 묻었는데 둘중한 사람이 그 돈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다리 아래 돈을 훔쳤다. 친구 몰래 돈을 훔쳤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끊이지 않자 한 사람 두 사람 차츰 한돌과 만복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돈이 남았으면 우리에게 말을 냈어야 옳잖아. 안 그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막내 약값까지 보탠 돈이여.
사람들 중에는 소문이 맞다 해도 그동안 두 청년의 덕을 생각해 이범함은 묻어두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어요. 숨긴 돈이 따로 또 있다던데? 처음부터 돈 남길 속셈이었던 게지. 이거 탐관오리가 따로 없네 그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두 청년 편을 들기는커녕 두 청년을 자식이나 형제처럼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당장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질 급한 마을 사람 몇몇이 두 청년을 잡아들여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사실인가? 돈이 남은 게 맞아? 만복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밀로 한 일이 소문난 것도 그렇고 돈이 없어졌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소문 때문에 집 밖을 나다니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끌려오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말하기로 결심했지요. 다리 짚고 남은 돈을 나중에 쓰려고 묻어둔 건 사실입니다. 다리가 오래돼서 낡거나 혹 벼락이라도 맞아 부서지면 고치려고 말입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니 마을 사람들은 더 흥분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어. 당장 다리로 가보자고. 정말 돈이 없어졌다면 도둑부터 잡아야지. 마을 사람들과 두 청년은 다리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래를 파보니 돈 보따리가 정말 사라지고 없었어요. 흥분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두 사람 집을 뒤집시다. 소문에 둘중 하나가 범인이라니 진짜 도둑을 잡아야지요. 만복은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돈을 묻던 날 혹시 누가 볼까봐 주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두 사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한돌의 집부터 가서 헛간이며 다락방 뒷간까지 홀랑 뒤졌는데 증거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으로 만복의 집도 뒤졌습니다. 패를 나누어 부엌이며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뭐냐? 마루 밑에서 웬 흙묻은 보자기가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만복을 노려봤습니다. 만복은 기겁을 했습니다. 만복이 봐도 사람들이 찾은 보자기는 돈을 쌌던 보자기가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사람들은 당장 만복을 무릎 꿇렸습니다. 만복은 하늘이 노랬지요. 그런데 사실 진짜 도둑은 만복이 아니라 한돌이었습니다. 한돌은 다리를 짚고 나자 자기 고생한 것만 떠올랐지요. 단잠 한번못잔 것, 무거운 돌을 나르느라 아직도 성한 곳이 없는 몸. 일속 없이 허비한 시간 등 다리 짚는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칭찬도 입에 발린 말처럼 들려 시간이 갈수록 지겨웠습니다. 매일 말로만 하는 공치사, 뭐 하나 생기는 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한돌은 다리 짚고 남은 돈쯤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이겠지 했던 만복이 돈을 나눠주자고 빡빡하게 구는데 배알이 뒤틀렸습니다. 끝까지 착한 척하는 만복이 미웠지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돈을 훔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찜찜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언젠간 들통이 날것 같았습니다. 만복이 알면 어쩌지? 사람들 앞에서 관아로 끌려가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간신히 잠이 들어도 포졸에게 쫓기는 꿈만 꿨습니다. 한돌은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모든 걸 만복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말입니다. 한돌은 돈을 쌌던 보자기를 만복의 집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만복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하느라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요. 그래도 만복은 단 한마디도 억울하단 말을 안 했습니다. 묵묵히 사람들 발길질을 당하고만 있었지요. 그때 한돌이 나섰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제발 만복이는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친구 잘못은 제 잘못이니 차라리 저를 때리시든가요. 진짜 도둑인 한돌이 아주 깜찍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에 또 속고 말았지요. 만복이란 녀석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짐승만도 못하구만. 제 친구는 저를 감싸는데 친구 몰래 돈이나 훔치다니. 이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람들은 아까보다 만복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럴수록 한돌은 신이 나서 연기를 했지요. 우는 척하며 만복을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이 지나도록 화풀이를 한 마을 사람들이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네 친구를 봐서 관아에 고발은 안 하겠다. 한돌에게 고맙다 절하고 써 꺼져라. 사람들은 만복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침까지 뱉었지요. 결국 만복은 제가 만든 다리를 건너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이상한 일만치 조용했어요. 한동안 만복의 흉을 보느라 떠들썩해야 할 텐데 웬일인지 골목에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돌도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쉬어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장가도 안 갔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한돌만 싸고 돌던 마을 사람들이 사람이 아프다는데 누구 하나 코 빼기는커녕 그림자도 안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모여 속닥대기만 했습니다. 들었어? 진짜 도둑이 만복이가 아니라며? 한돌이가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돈을 노름판에서 탕진했다지. 술 취해서 제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대. 쉿, 조용히 해. 이제 와서 어쩌겠어? 멀쩡한 사람 누명 씌워 쫓아낸 게 바로 우린데. 우리 책임이 제일 커. 이럴 땐 모른 척하는 게 장땡이야. 우리가 모른 척해도 하늘이 다 알아서 그놈한테 벌을 내렸잖아. 누구 하나 찾아주지 않으니 한돌은 자리에 누워서 먹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돌아, 한밤중인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되지 않는 집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니 한돌은 몸이 허해서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지요. 한돌아, 사람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한돌은 너무 반가워서 배에 힘을 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오? 나야, 나. 한돌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만복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돌던 만복이 한돌이 다 죽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한돌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만복에게 미안해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만복이 도리어 한돌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내가 돌봐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만복은 지난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한돌을 간호할 뿐이었지요. 한돌은 한돌대로 차마 제 입으로 자신이 진짜 도둑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난리치며 만복을 쫓아냈던 마을 사람들도 만복을 모른 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만복은 바쁘기만 했습니다. 산으로 들러 다니며 한돌에게 좋다는 약을 구했고 밤새 뜬 눈으로 한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만복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한돌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몇날 며칠 눈도 못 뜨고 간신히 숨만 몰아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만복은 한도를 살피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돌이 있어야 할 이보자리에 고렁이 한 마리가 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한돌이 구렁이로 변한 것이었지요. 때마침 지나던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고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세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사람들은 한돌네 집으로 몰려와 구렁이가 해코지를 한다며 꼬챙이로 찌르고 빗자루로 내리치며 마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남의 돈을 탐내고 친구를 배신하더니 결국 구렁이가 됐구먼. 다리 아래 돈을 가져갔으니 부정을 타서 염라대왕이 벌을 내린 거지. 만복이 말려도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에게 했듯 구렁이에게 침을 뱉으며 쫓아냈습니다. 구렁이는 사람들의 매를 피해 다리 아래로 기어들어갔어요. 그곳은 바로 한돌과 만복이 돈을 묻어두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 아래에서 고슬픈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날이 굳을 때마다 울음소리가 나니 사람들은 그 소리를 구렁이 울음소리라 생각했어요. 구렁이 귀신 때문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지겨운 저 소리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재수없는 곳이라고 손가락질하잖아. 장마철이 되자 사람들은 다리를 부수자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한편 하늘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염라대왕은 참 한심했습니다. 만복의 일도 그렇고 애써 지은 다리를 부수자고 하니 한숨만 나왔지요. 생각다 못한 염라대왕은 구렁이를 용으로 변신시켜 하늘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어느 날 밤, 다리 아래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렁이가 용으로 변하더니 다리 아래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용으로 변한 구렁이는 하늘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그만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한돌이 스스로 하늘로 안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이제 구렁이가 죽었으니 다리를 부술 필요가 없다고 좋아했습니다. 만복은 말없이 구렁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구렁이를 편안히 묻어주었습니다. 한돌이 지은 다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말입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다리를 미네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용을 미르라고 했는데, 미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면서 미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네란 바로 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못 올라가고 떨어진 구렁이 용 말이지요. 오늘의 동화, 이상한 게 아니야. 꽃처럼 변신해 볼까? 레오는 몸의 색깔을 마음대로 바꾸는 외로운 카멜레온이에요. 하루는 혼자 심심하게 놀던 레온이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레온은 몸을 작게 웅크리고 무당벌레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우리 친구하자. 무당벌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안 돼, 넌 몸집이 너무 커. 몸집이 너무 크면 친구가 될수 없는 걸까? 레오는 몸을 더욱 작게 웅크렸어요. 하지만 무당벌레만큼 작아지지는 않았지요. 레오는 다시 타조처럼 몸 색깔을 바꾸고 타조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얘들아. 나랑 친구하자. 그러자 한 타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 넌 날개가 없어서 우리랑 친구가 될수 없어. 이번에는 레온이
온몸을 얼룩무늬로 바꾸고 쪼레레레 얼룩말들에게 다가갔어요.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자 한 얼룩말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 넌 자꾸 털이 없어서 너랑은 친구 안 해. 레온이 시무룩하게 연못가를 걷고 있는데 개구리들이 텀벙텀벙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어요. 레온은 얼른 개구리처럼 몸 색깔을 바꾸었어요. 그러자 개구리들이 깔깔깔 웃으며 놀려댔어요. 웃긴다. 꼬리가 달린 개구리다. 레온은 참다 못해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레온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커다란 그물이 레온을 덮쳤어요. 우와, 오늘은 이상한 동물들을 참 많이 잡았는걸? 사냥꾼들은 레온을 우리 안에 휙 던져버렸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무당벌레, 타조, 얼룩말, 개구리 등 많은 동물들이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내 눈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보인다. 동물들이 투덜거리자 레온이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모두 자기 모습과 비교해서 남을 평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할 수밖에. 레온의 말에 동물들은 다들 할 말을 잃었어요. 레온은 몸 색깔을 바꾸고 우리 안에 꼭꼭 숨었어요. 어? 카멜레온이 어디 갔지? 어디로 갔는지 빨리 주변을 찾아봐. 사냥꾼들이 숲을 뒤지는 사이 레온은 슬쩍 우리에서 빠져나왔어요. 레온은 우리를 열어 동물들을 모두 풀어주었지요. 우린 너랑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왜 도와주니? 아니야, 내가 먼저 잘못했어. 용서해줘. 친구가 되자면서 내 진짜 모습을 감추었잖아. 레온은 드디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다 도망간다, 잡아라! 사냥꾼들이 동물들을 쫓아왔어요. 우리 모두 함께 싸우자! 동물들이 사냥꾼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얼룩말은 뒷발로 뻥, 타조는 부리로 콕콕. 동물들은 힘을 합쳐 사냥꾼들을 물리쳤어요. 사냥꾼들을 물리친 후 무당벌레들이 레온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넌 몸집이 큰 우리 친구야. 타조도 레온을 안아주었어요. 날개 없는 친구 환영한다. 물론 얼룩말과 개구리도 레온의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이제 동물들은 서로 생김새가 달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정글북. 어느 날 표범 박이라는 강가에서 바구니를 하나 발견했어요. 바구니 안을 들여다본 표범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아기잖아? 표범은 바구니를 건져 올렸어요. 어떡하지?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할 텐데. 그래,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늑대 엄마에게 맡겨야겠어. 표범은 늑대 가족이 사는 동굴 앞에 바구니를 갖다 놓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늑대 가족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늑대들을 보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글방글 웃었어요. 늑대들도 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기를 혀로 핥아주었어요. 표범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기는 늑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어요. 늑대 엄마는 아기 이름을
모글리라고 지었어요. 모글리는 늑대처럼 날쌔고 용감한 아이로 자랐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글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멀리 떠났던 시어칸이라는 사나운 호랑이가 돌아온 거예요. 호랑이는 모글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렸어요. 그날 밤 늑대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시어칸이 나타났으니 정글은 위험해. 모글리를 사람이 사는 마을로 돌려보내자. 좋아.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표범 바기라가 나서며 말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다음 날 표범은 모글리를 데리고 마을로 향했어요. 모글리, 여기서 쉬었다 가자. 둘은 잠깐 낮잠을 자기로 했어요. 모글리는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때 커다란 뱀이 소리 없이 다가왔어요. 꼬마야, 안녕. 내 눈을 보렴. 모글리는 뱀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뱀은 머리를 천천히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러자 모글리의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았어요. 뱀은 이때다 하면서 모글리의 몸을 재빨리 감았어요. 이제 한 입을 꿀꺽 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는데 정신 차려 모글리! 하고 표범이 소리쳤어요. 깜짝 놀란 뱀은 달아나 버렸답니다. 모글리와 표범은 초원에 닿았어요. 마침 코끼리들이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모글리도 코끼리 흉내를 내며 따라 걸었어요. 그러자 코끼리들이 모글리를 구경하느라 줄이 엉망이 되어버렸답니다. 넌 뭐야? 화가 난 대장 코끼리가 모글리를 코로 감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그 아이는 내 친구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표범이 사정사정하자 대장 코끼리는 모글리를 놓아주었어요. 아휴, 말썽 좀 그만 피워라. 표범이 투덜거렸어요. 난 정글이 좋아. 마을에 안 갈 테야. 모글리가 말했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화가 난 표범은 혼자 가버렸어요. 그날 밤 모글리는 정글에서 발로라는 곰을 만났어요.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답니다. 난 정글이 좋아. 모글리의 말에 곰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랑 여기서 살자. 내가 널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모글리와 곰은 배를 탔어요. 어?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곰이랑 함께 가잖아? 원숭이들이 나무 위에서 모글리를 낚아챘어요. 그 아이를 내려놓지 못해? 느림보 곰아, 우릴 잡아봐. 원숭이들은 모글리를 끌고 가며 곰을 놀렸어요. 곰은 허겁지겁 원숭이들을 쫓아갔어요. 그러다 그만 커다란 구덩이 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표범 바라기가 나타났어요. 어서 내 꼬리를 잡고 올라와. 모글리를 찾으러 가자. 표범은 모글리가 걱정이 되어 돌아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표범과 곰은 서둘러 달려갔어요. 모글리는 원숭이 성에 잡혀 있었어요. 원숭이 왕이 모글리에게 말했어요. 나도 사람처럼 똑똑해지고 싶으니 내게 빨간불의 비밀을 가르쳐다오.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러자 원숭이 왕은 화가 나서 모글리를 나무에 묶어버렸어요.
그때 표범과 곰이 들이닥쳤어요. 둘은 재빨리 모글리를 구해냈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표범과 곰은 사냥을 나갔고 모글리는 혼자서 대머리 독수리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무시무시한 시어칸이 모글리에게 달려들었어요. 모글리 도망쳐! 어느 틈에 곰이 나타나 호랑이의 꼬리를 꽉 잡았어요. 모글리는 재빨리 몸을 피했어요. 건방진 곰 녀석, 어디 맛 좀 봐라! 화가 난 호랑이는 대신 곰을 물어 뜯으려 했어요. 그때 쾅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어요. 옆에 있던 나뭇가지에 불이 활활 타올랐지요. 모글리는 재빨리 불타는 나뭇가지를 호랑이 꼬리에 댔어요. 순식간에 호랑이는 꼬리에 불이 붙었지요.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달아나 버렸답니다. 얼마 뒤 모글리는 사람이 사는 마을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가에서 예쁜 여자아이를 만났답니다. 모글리는 그 아이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나랑 우리 마을에 갈래? 여자아이가 묻자 모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가 모글리. 곰과 표범이 모글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모글리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건 슬펐지만 새로운 세상이 무척 궁금했답니다. 모글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오게 되었어요. 오늘의 동화 이글루 이야기. 1년 내내 무더운 아마존 밀림에 사는 아이들은 눈을 본 적이 없었어요. 강에서 뗏목을 타고 놀던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어요. 눈은 모카솜이야. 그걸로 천을 짤 수 있지. 그러자 다른 아이가 말했어요. 모르는 소리. 우리 아빠가 눈은 소금이랬어. 아이들은 제각각 떠들다 강바람에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 뗏목은 마법이라도 걸린 듯 아마존 강을 지나 대서양을 건너 북극에 가버렸어요. 잠에서 깬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으니까요. 아, 눈부셔. 이렇게 하얀 건 뭐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눈을 만져보았어요. 눈 처음 보니? 두꺼운 털옷을 입은 아이들이 나타나 물었어요. 이게 눈이라고? 모카솜도 소금도 아니잖아? 아마존 아이들의 놀란 표정을 보고 털옷 입은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웃겨. 너흰 누구니? 우린 아마존 밀림에서 왔어. 그렇군. 우린 이누이트야. 여기 사는 원주민이지. 금방 친해진 아이들은 서로 어울려 눈싸움을 하고 개들이 끄는 썰매도 타고 커다란 눈사람도 함께 만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존 아이들이 콜록콜록 기침을 시작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따뜻한 집을 만들어줄게. 이누이트 아이들이 옷을 벗어주며 말했어요. 이누이트 아이들은 눈을 뭉쳐 눈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눈 벽돌을 차곡차곡 돔 모양으로 쌓아 올렸어요. 빈틈을 눈으로 채우고 맑은 얼음을 끼워
창문을 내자 멋진 눈집이 완성됐어요. 이걸 이글루라고 해. 우리 이누이트족의 전통 가옥이지. 이글루의 문은 햇살이 잘 들도록 남쪽을 향해 나 있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작은 이글루가 하나 더 있는데 물건을 보관하거나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래요. 우와, 진짜 따뜻해. 안으로 들어간 아마존 아이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근데 햇볕에 녹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이글루는 햇볕을 쬐면 더 단단해지니까. 이누이트 아이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해가 지자 이글루 안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바다 표범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고 생선과 순록고기로 상을 차렸어요.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니 몸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초록빛 오로라가 출렁이는 밤이었어요. 밤늦도록 이글루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글루는 추위도 막아주지만 마음마저 따뜻하게 덮여주는 집이었어요. 동이 트자 아이들은 헤어지며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즐거웠어. 다음엔 우리가 아마존 밀림으로 초대할게. 이누이트 아이들은 뗏목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아마존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 이글루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닐스의 신기한 여행. 옛날 어느 마을에 닐스라는 말썽꾸러기 아이가 살았어요. 닐스는 놀기만 좋아하고 툭하면 동물들을 괴롭혔어요. 어느 일요일 낮 혼자 집을 보던 닐스는 방 안에서 우연히 손가락만큼 작은 요정을 발견했어요. 닐스는 요정을 보자마자 잠자리 채로 확 낚아챘어요. 닐스, 제발 날 풀어줘. 요정이 애원했지만 닐스는 들은 채 만채했어요. 닐스는 잠자리 채를 휘휘 돌리며 요정을 괴롭혔지요.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닐스를 쾅 하고 때렸어요. 닐스는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아니, 내가 난쟁이가 되었잖아? 정신을 차린 닐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화가 난 요정이 요술을 부려서 닐스를 난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려줘. 닐스가 소리쳤지만 요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닐스는 요정을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 닐스가 작아졌네. 우리를 괴롭히다 벌을 받은 거지. 소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닐스는 몸만 바뀐 게 아니라 동물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닐스는 요정을 찾지 못하고 눈물 범벅이 되어 하늘만 쳐다보았지요. 그때 기러기 떼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러기 떼는 집에서 키우는 거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와 함께 북쪽으로 가지 않을래? 그곳에 먹을 게 많아. 그러자 흰 거위 하나가 따라가겠다며 나섰어요. 어? 안 돼. 그건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위야. 닐스는 거위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붙잡았어요. 거위는 조그만 닐스쯤은 신경도 안 쓰고 휙
날아올랐지요. 덩달아 닐스까지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 와, 굉장한데?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신기하기만 했어요. 닐스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희들이랑 여행을 하면 안 되겠니? 안 돼. 우린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내일 당장 집으로 돌아가. 기러기 대장 아카가 말했어요. 기러기 때는 날이 너무 늦어 산 너머 숲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요. 닐스는 날이 밝는 대로 집에 가야만 했어요. 기러기들이 잠든 밤 심술쟁이 여우가 기러기 때를 보게 되었어요. 크크크, 이게 웬 떡이야? 여우는 살금살금 다가가 잽싸게 기러기 때를 덮쳤어요. 기러기들은 모두 놀라서 푸드덕 날아올랐죠. 하지만 닐스는 여우를 쫓아가 꼬리를 붙잡았어요. 닐스는 한쪽 발을 나무 뿌리에 걸치고 여우를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여우는 다 잡은 기러기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아니, 꼬맹이 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여우는 꼬리 끝에 있는 닐스를 잡으려고 빙글빙글 맴을돌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어요. 무사히 돌아온 닐스를 보고 기러기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닐스. 우리랑 함께 가자. 아카의 말에 닐스는 뛸 듯이 기뻤어요. 닐스는 기러기들과 함께 북쪽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며칠 뒤 기러기 떼는 어느 강가의 모래밭에서 쉬기로 했어요. 뒤에는 높은 절벽이 있고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쉬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높은 절벽 위에 심술쟁이 여우가 나타났어요. 여우는 닐스 때문에 약이 올라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하지만 절벽이 너무 위험해서 여우는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든 기러기들을 괴롭히고 말 거야. 여우는 생각했어요. 때마침 지나가는 담비가 보였어요. 여우는 담비에게 말했지요. 바로 이 절벽 아래 기러기들이 쉬고 있단다. 최고의 사냥꾼 담비라면 절벽을 내려가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겠지? 그럼 문제 없어. 담비는 조금 겁이 났지만 우쭐대며 말했어요. 살살 절벽을 거의 다 내려갔을 즘 담비는 난데없이 날아온 돌멩이에 코를 맞았어요. 담비는 비명을 지르며 강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닐스가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닐스야, 고마워. 이번에도 우릴 도와줬구나. 아카는 닐스에게 인사를 했어요. 기러기들은 다시 날아올랐어요. 멀리 절벽 위에서 여우가 투덜거렸답니다. 닐스 저 녀석 때문에. 강물에 떠내려가던 담비도 씩씩거렸어요. 여우 저 녀석 때문에. 기러기들은 이번에 섬에서 쉬기로 했어요. 섬에는 동굴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양들이 살고 있었어요. 닐스가 다가가자 양들이 말했어요. 여기는 무서운 곳이야. 늑대가 살고 있단다. 너도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빨리 도망쳐. 닐스는 양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꾀를 하나 냈지요. 닐슨은 양들에게 커다란 바위를 동굴 앞에 옮겨놓으라고 했어요. 그날 밤 늑대가 동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느 양을 잡아먹을까? 후후후. 늑대가 입맛을 다시며 동굴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이때야 바위를 밀어! 닐스가 소리치자 양들은 힘껏 바위를 밀었지요. 으악, 웬 바위야? 늑대는 바위에 깔려버렸어요. 양들은 이제 마음 푹 놓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기러기들이 북쪽 나라에 거의 다 왔어요. 기러기 대장 아카는 닐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드디어 내일 우리의 보금자리에 도착한단다. 너도 이제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아빠가 무척 보고 싶거든. 다음 날 닐스는 기러기들과 헤어진 뒤 흰 거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닐스는 난쟁이로 변한 자기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가 놀랄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는 돌아온 흰 거위를 보고 기뻐했어요. 잘 됐군. 이 거위를 잡아서 손님상에 올려야겠어.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닐스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난쟁이라는 것도 잊은 채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지요. 엄마, 아빠, 거위를 죽이지 마세요. 그 순간 요정의 요술이 풀려 닐스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닐스, 그동안 어디 갔었니? 아,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 아빠는 닐스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거위를 구하려는 착한 마음이 요정의 요술을 풀었던 거예요. 그 뒤 닐스는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젠 약속해. 엄마, 피기 공연 보러 가요. 제발요. 강빈이는 아침 일찍부터 엄마를 졸랐어요. 피기는 인형극에 나오는 귀여운 돼지 인형이에요. 강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주인공 인형이지요. 피기가 그렇게 좋니? 그럼 보러 가자. 엄마는 강빈이를 데리고 공연을 보러 갔어요. 공연장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 가서 먼저 들어가요. 안 돼. 줄을 선 차례대로 들어가야지. 엄마는 강빈이를 데리고 맨 뒤로 가서 줄을 섰어요. 엄마와 강빈이는 차례를 기다려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피기와 친구들이 무대로 나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아, 피기다. 피기야, 안녕. 강빈이는 너무 반가워 의자 위로 올라가며 소리쳤어요. 강빈아, 의자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엄마는 강빈이를 붙잡아 자리에 앉혔어요. 잠시 뒤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피기는 다른 동물 친구들과 함께 흥겹게 춤을 추며 멋진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 빨리 피기 사진 찍어줘요. 그러면 안 돼. 공연할 때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단다. 엄마는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강빈이는 잔뜩 심통이 났어요. 그때 피기가 노래를 끝내고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지금 무대 뒤로 가면 피기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강빈이는 거짓말을 하고
공연장을 빠져나왔어요. 됐어.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잔소리꾼 엄마가 옆에 없으니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피기야, 어디 있니? 강빈이는 복도를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이 방 저 방 피기를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복도 끝에 있는 대기실에서 피기와 친구들을 찾았어요. 와, 피기야, 보고 싶었어. 강빈이가 피기에게 달려들며 외쳤어요.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어서 나가. 피기와 친구들은 깜짝 놀라 소리치며 달아났어요. 왜 다들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피기야, 같이 가. 강빈이는 무작정 피기를 쫓아 달려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머리 위로 환한 불빛이 쏟아졌어요. 그만 무대 위까지 따라간 거예요. 아이쿠, 이러면 안 돼. 춤을 추던 피기가 강빈이와 부딪혀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같이 춤을 추던 동물 친구들도 우르르 줄지어 넘어졌지요. 무대 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와, 강빈이는 너무 놀라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 누구야? 당장 내려가지 못해?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강빈이는 어쩔 줄 몰라 계속 울기만 했어요. 강빈아, 어서 내려가자. 깜짝 놀란 엄마가 달려와 강빈이를 데리고 허둥지둥 무대를 내려갔어요. 난 그저 피기를 빨리 만나보고 싶었어요. 강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강빈아,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해. 네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공연을 망쳤잖아. 엄마의 말에 강빈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공연이 끝난 뒤 강빈이는 피기와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얘들아, 정말 미안해. 강빈이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피기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래도 공연을 무사히 마쳐서 다행이야.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래? 강빈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젠 약속해. 오늘의 동화 장난감 병정. 한 아이가 생일 선물로 커다란 상자를 받았어요. 와, 장난감 병정이다. 상자 속에는 25개의 병정들이 나란히 줄맞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다리가 하나밖에 없네.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25번째 병정은 외다리 병정이었어요. 장난감 병정들은 주석 숟가락을 녹여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병정은 재료가 모자라서 다리를 하나밖에 못 만들었답니다. 하지만 외다리 병정은 다른 병정들과 다름없이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병정들을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어요. 책상에는 토끼 램프와 피에로 인형, 종이로 만든 예쁩 성이 있었어요. 성 앞에는 거울 호수가 있었고, 호수에서는 양초로 만든 백조가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활짝 열린 성문 한 가운데에는 춤추는 소녀 인형이 서 있었지요. 춤추는 소녀는 나풀거리는 하얀 옷을 입고
가느다란 예쁜 리본을 허리에 메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반짝이는 보라색 구슬을 달고 있었지요. 장난감 병정은 춤추는 소녀가 좋았어요.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게 꼭 자기와 같았으니까요.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이 들자 장난감들은 하나씩 깨어났어요. 장난감 병정들은 씩씩하게 경례를 했고 코끼리 자동차는 신이 나서 쌩쌩 달렸어요. 곰인형은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시계가 땡땡 12시를 알렸어요. 갑자기 빨간 요술 상자가 열리며 꼬마 도깨비가 톡 튀어나왔어요. 얘,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춤추는 소녀를 보고 있어. 하하, 걔는 으리으리한 성에서 사는데 너 같은 외다리 병정을 좋아하겠니? 꼬마 도깨비가 비웃었어요. 장난감 병정은 못 들은 척 앞만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장난감 병정을 창가에 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바람에 장난감 병정이 창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 참 어디 갔지? 아이들이 찾으러 나왔지만 못 찾고 다시 들어갔어요. 장난감 병정은 홀로 남겨졌지요. 얼마 뒤 비가 내렸어요. 어? 여기 장난감 병정이 있네? 어떤 아이들이 장난감 병정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은 장난감 병정을 종이배에 태웠어요. 종이배는 물살에 흔들리며 빠르게 떠내려갔어요. 장난감 병정은 무서웠지만 용감한 병정답게 의젓하게 서 있었답니다. 종이배는 기다란 하수구로 들어갔어요. 하수구는 쥐들의 천국이었지요. 여기저기에서 찍찍 소리가 났어요. 이봐, 지나가려면 돈을 내. 시궁지 한 마리가 소리쳤지만 장난감 병정은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갔어요. 장난감 병정은 드디어 하수구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종이배는 순식간에 폭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지요. 장난감 병정은 물속으로 뽀그르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는 춤추는 소녀를 못 보겠구나. 장난감 병정은 슬펐어요. 바로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장난감 병정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은 깜깜하고 좁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깊은 물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니까. 며칠 뒤 장난감 병정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에 있던 아이 방에 와 있지 뭐예요? 장난감 병정은 어리둥절해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춤추는 소녀도 그대로 있었어요. 장난감 병정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장난감 병정을 삼킨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힌 거예요. 어부는 물고기를 요리사에게 팔았고요. 물고기의 배를 가른 요리사가 바로 아이의 아빠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장난감 병정 따윈 필요 없어졌는지 갑자기 병정을 난로 속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장난감 병정은 녹으면서도 춤추는 소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바람이 훅 불어왔어요.
춤추는 소녀는 뒤뚱거리더니 난로 속으로 떨어졌어요. 다음 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난로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트 모양의 쇳덩이와 까맣게 그을린 구슬 장식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처음엔 다 그래. 오늘은 은정이가 유치원에 온 첫날이에요.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은정이를 소개했어요. 새로운 김은정이라는 친구예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아이들은 모두 은정이를 쳐다봤어요. 은정이는 너무 떨려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기에 앉도록 하렴. 선생님이 은정이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하지만 은정이는 심장이 쿵쾅거려 꼼짝할 수 없었지요.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은정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신나게 춤추며 노래할 때도 숫자 공부를 할 때도 은정이는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술 시간이었어요. 나뭇잎으로 가족의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경환이가 예쁜 나뭇잎을 골라 은정이 앞에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은정이는 눈만 끔뻑거렸지요. 잠시 뒤 은정이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어요. 으악! 경환이가 준 나뭇잎에 거미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당황한 경환이가 얼른 거미를 떼어냈어요. 경환이가 징그러운 거미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은정이는 눈이 동그래졌지요. 괜찮아, 경환이는 곤충 박사야. 한 아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소리쳤어요. 거미도 경환이가 잡은 거야. 사슴벌레랑 애벌레도 경환이가 잡았어. 그때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곤충대회 보러 가도 돼요? 그러렴.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 뒤로 갔어요. 은정이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왠지 부끄러워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체육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서로 공을 주고받는 놀이를 했어요. 은정이는 경환이와 짝이 되었지요. 경환이가 먼저 공을 던졌어요. 그런데 공이 그만 은정이의 가슴을 맞추고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아이들과 선생님이 은정이에게 달려왔어요. 괜찮니? 그때였어요. 으아, 난데없이 경환이가 울음을 터뜨렸지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은정이도 울어버렸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두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그만 뚝! 선생님 아이들에게 막대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어요. 그러자 모두 울음을 뚝 그쳤어요. 경환이가 은정이에게 속삭였어요. 아프게 해서 미안해. 은정이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며칠 뒤 유치원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민영이라는 친구였어요. 민영이 역시 첫날부터 울음을 터뜨렸지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은정이는 민영이에게 막대사탕을 건넸어요. 은정이는 민영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러자 민영이가 환하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완두콩 다섯 알. 올망졸망한 완두콩 오영재가 한 꼬투리 안에 살았어요. 세상이 온통 연둔빛이야. 첫째 완두콩이 콩 형제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몸도 연둔빛인걸. 완두콩 형제들은 마주 바라보며 말했어요. 꼬투리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꼬투리가 자라자 완두콩 오형제도 쑥쑥 컸어요. 아, 따뜻한 햇볕. 햇볕은 꼬투리 안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비는 뿌리를 촉촉하게 적셔주었고요. 완두콩 오형제는 많이 자라 꼬투리 안이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바깥 세상에는 신나는 일이 많을 거야. 첫째 완두콩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래, 여긴 재미없어. 완두콩 오형제는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꼬투리가 노래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는 바깥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된 거야. 둘째 완두콩이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꼬투리는 콩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꼬투리들과 함께 한 소년의 주머니 속으로 쭈르르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곧 콩꼬투리가 터지게 될 거야. 첫째 완두콩이 말했어요. 우린 어떻게 될까? 완두콩 오형제는 신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소녀는 곧 콩꼬투리를 꺼내 비틀었어요. 완두콩 오형제는 소년의 손바닥 위에 굴러 떨어졌어요. 아, 눈부셔. 저곱 좀 봐. 대단하지? 세상은 콩꼬투리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이 완두콩 알들을 고무줄 총 총알로 써야지. 한 소년이 말했어요. 소녀는 곧 첫째 완두콩을 고무줄 총에 끼웠어요. 나는 너른 세상으로 날아갈 테다. 자, 잡을 테면 잡아봐. 첫째 완두콩은 큰 소리로 말하며 어디론가 멀리 날아갔어요. 나는 행님에게 갈 테야. 둘째 완두콩도 말했어요. 나는 어디든 떨어져 잠이나 실컷 자고 싶어. 나도. 셋째와 넷째 완두콩은 손바닥 위에서 떼구르르 굴러 떨어졌지만 소년에게 들켜 멀리멀리 날아가게 되었어요. 다섯째 완두콩 차례가 되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섯째 완두콩은 슝 날아가 어딘지 모를 축축한 곳에 떨어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다섯째 완두콩은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그곳은 이끼가 덮여 있는 어느 다락방 창가의 작은 틈새였어요. 참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구나. 완두콩은 부드러운 흙 속에서 몸을 묻었어요. 완두콩이 떨어진 창가의 작은 다락방에는 가난한 아주머니와
병든 딸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 병이 어서 나아야 할 텐데. 병든 딸을 두고 돈벌이를 나가야 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저 가여운 소녀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완두콩은 속으로 끙끙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 저기 연두빛으로 흔들리는 게 뭐예요? 일을 나가는 엄마에게 병든 소녀가 물었어요. 어린 완두콩 싹이구나. 하느님이 너를 위해 작은 꽃밭을 만들어주시려나 보다. 아주머니는 소녀의 침대를 창 가까이 옮겨주었어요. 소녀는 하루하루 완두콩 싹이 자라는 걸 보며 지냈어요. 완두콩 싹이 자라면서 소녀의 얼굴도 점점 더 밝아졌어요. 완두콩 싹이 잘 자라게 줄을 매주어야겠구나. 완두콩 싹은 아주머니가 매준 줄을 타고 쑥쑥 자랐어요. 저걸 보렴 꽃봉오리가 맺혔구나. 어느 날 아침 아주머니는 놀라서 외쳤어요. 소녀는 그날 한 시간 동안이나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참 따뜻한 햇볕이네. 웃는 소녀의 볼이 발그레 물들었어요. 마침내 완두콩은 작은 꽃을 피웠어요. 참 예쁜 꽃이야. 소녀는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예쁜 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니? 아주머니는 너무 기뻐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완두콩은 점점 자라 연두빛 꽃투리를 매달게 되었어요. 완두콩아, 고마워. 소녀는 꽃투리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얼마 뒤 소녀는 다 나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는 이 소녀에게 내 완두콩을 모두 줄 테야. 그렇게 되면 내년에 더 많은 완두콩을 보고 기뻐하겠지? 다섯째 완두콩은 창문턱에 떨어져 자라게 된 일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한편 다른 완두콩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웬 콩이야? 첫째 완두콩은 어느 집 지붕 물바지에 떨어져 있다가 콕 비둘기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게으름뱅이 셋째와 넷째도 콕콕 비둘기의 밥이 되었고요. 햇님에게 날아가겠다고 큰 소리를 친 둘째 완두콩은 하수도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더러운 물에 퉁퉁 불어 썩게 되다니. 큰 소리로 엉엉 울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리는 친구. 며칠 뒤 다나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열려요. 다나네 반은 장구를 연주하기로 했어요. 장구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예요. 멋지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세요. 선생님이 장구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다나네 반에는 세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세미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큰 눈에 입술이 두툼하고 피부는 까무잡잡했어요. 세미야, 너는 왜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다나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건 우리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서 그래. 세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다나는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세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지. 세미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지만 세미 아빠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나는 매일 장구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실력이 별로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미는 마치 장구를 미리 배운 것처럼 쿵덕쿵덕하며 신나게 연주했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세미 옆으로 모여들었어요. 다나는 장구도 잘 치고 인기도 많은 세미에게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았죠. 세미, 너희 나라로 가. 넌 우리랑 다르게 생겼잖아. 갑자기 다나가 소리치자 세미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나와 세미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뒤 차에서 내린 세미는 마중 나온 엄마를 보자 또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세미는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세미가 없어서인지 장구 연습은 신이 나지 않았어요. 세미가 장구 치는 것도 잘 가르쳐 주었는데. 친구들은 너도 나도 세미를 걱정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다나는 엄마에게 세미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나쁜 말을 해서 세미가 유치원에 오지 않은 거예요. 네가 큰 잘못을 했구나. 우리 함께 세미에게 가볼까? 세미의 엄마는 다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다나가 세미에게 손을 내밀며 사과했어요. 아니야. 조금 전까지 마음이 아팠는데 네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이제 괜찮아. 세미가 다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잠시 뒤 세미가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건 필리핀 전통 악기 다바칸이라고 해. 와, 장구랑 비슷하게 생겼네. 북같기도 하고. 다나가 신기한 듯 다바칸을 이리저리 만져보았어요. 세미는 재롱잔치 때 다바칸을 연주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재롱잔치 날 다나는 장구를 연주하고 세미는 다바칸을 연주했어요. 연주는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장구와 다바칸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는 걸 선생님과 친구들의 칭찬에 세미와 다나는 무척 기뻤어요. 재롱잔치가 끝난 뒤 다나가 세미의 귀에 속삭였어요. 세미야, 다바칸 연주하는 법 좀 가르쳐 줄래? 그럼 물론이지. 다나와 세미는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마치 장구와 다바칸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페리부는 사나이.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름다운 베저강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죠. 하지만 700여 년 전에는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답니다. 그 일의 주인공은 바로 쥐였어요. 쥐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다고요.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늘어나니 원.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모두 시청으로 몰려갔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굶어 죽고 말 거예요. 쥐를 없앨 방법을 찾고 있기는 한 겁니까? 사람들은 화가 나서 시장에게 소리쳤어요. 시장은 식은땀만 뻘뻘 흘릴 뿐이었지요. 그때 허리에 피리를 찬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제가 쥐를 모두 없애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한꺼번에 이상한 남자에게 모였어요. 다들 저를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부르지요. 제게는 동물들을 모으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 마시오. 동물들을 어떻게 모은단 말이오? 사람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들고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쥐들이 모여들었어요. 보셨죠? 제가 쥐를 모두 없애드릴 테니 제게 금화 천냥을 주십시오. 시장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했어요. 좋소. 하지만 쥐가 한 마리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마른 쥐, 뚱뚱한 쥐, 큰 쥐, 작은 쥐, 쥐들이 우르르 모여들지 뭐예요? 쥐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졸졸 따라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도시를 빠져나갔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배저강으로 갔어요. 놀랍게도 쥐들은 피리 소리에 맞춰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두 배저강에 빠져 죽었답니다. 와, 이제 살았다. 사람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약속한 대로 금화 천냥을 주십시오. 피리 부는 사나이가 시장에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소. 여기 백냥만 받으시오. 시장이 말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거들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후회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시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피리 소리가 들리자 집집마다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갔어요. 어른들도 무엇에 홀린 듯 아이들을 붙잡지 못했지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 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바위 언덕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자 바위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아이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모두 바위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곧 바위 문은 굳게 닫혀버렸답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거야? 도시는 온통 눈물 바다로 변했어요. 사람들은 뒤늦게 아이들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허둥지둥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그 뒤로 두 번 다시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답니다. 우리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새로 생긴 동생. 가현이는 예쁜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엄마, 예쁜 강아지 한 마리만 사주세요. 안 돼. 강아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 제가 책임지고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그러자 아빠가 엄마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어쩌면 오늘 가연이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 친구가 하얀 강아지를 데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녀석 이름은 추출한다. 가연아, 잘 부탁해. 와, 강아지다. 강아지를 본 가연이는 그만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가연이는 추추와 금방 친해졌어요. 추추가 거실 바닥에 오줌이나 똥을 싸면 휴지로 깨끗이 치우고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사료도 듬뿍 주었지요. 추추 이리 와. 아, 예뻐. 가현이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언제나 추추와 함께 했어요. 추추를 목욕을 시킬 때는 아빠가 도와주었어요. 아빠, 추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요. 그럼 조심조심해야지. 아빠는 추추가 놀라지 않도록 부드럽게 비누칠을 했어요. 다행히 추추도 목욕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침에는 아빠와 함께 추추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추추는 기분이 좋은지 코를 킁킁거리며 신나게 걸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가현이는 체육 선생님처럼 큰 소리로 구령을 붙였어요. 아빠도 가현이 구령에 맞춰 성큼성큼 걸었어요. 가현이는 추추와 함께 지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산책길에는 강아지 똥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어요. 강아지가 볼일을 봤으면 깨끗이 치워야지. 이게 뭐람? 아빠, 추추가 눈 것도 아닌데 왜 치워요? 아빠가 비닐봉지를 꺼내 강아지 똥을 담자 추추가 물었어요. 누가 눈 것이든지 먼저 본 사람이 깨끗하게 치워야지. 안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두 욕을 먹게 되잖니. 며칠 뒤 아빠 친구가 여행에서 돌아오셨어요. 드디어 추추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동안 정이 들었던 가연이는 추추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요. 괜히 강아지는 돌봐주겠다고 했나 봐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 허전한데. 아빠도 휑한 거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버려진 강아지의 새 주인을 찾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강아지들이 너무 불쌍해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플까? 엄마, 우리가 데려오면 안 돼요? 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가연아, 강아지 데려오면 정말 잘 돌볼 자신 있어? 그럼요. 제가 잘 돌볼게요, 엄마. 다음 날 가연이네 가족은 유기견 센터를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가족을 잃은 강아지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연이가 데리고 가고 싶은 강아지를 직접 골라보았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가연이는 하얀 강아지를 가리켰어요. 아빠, 저 강아지는 꼭 추추 같아요. 그러게,
많이 닮았구나. 가현이는 새 강아지도 추추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추추는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추추, 양말을 물어 뜯으면 엄마한테 혼나. 소파에서 쉬려면 어떡하니? 추추는 가연이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말썽을 부렸어요. 평생을 같이 살려면 먼저 말이 통해야지. 그날부터 가연이는 추추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앉아. 추추가 말을 듣지 않아도 가연이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 말을 들을 때면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앉아, 기다려. 며칠 뒤 처음으로 추추가 말을 알아듣고 똑바로 앉았어요. 잘했어, 추추. 가연이는 맛있는 간식을 주고 추추를 꼭 안아주었지요. 엄마 아빠는 가연이가 포기하지 않고 추추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잘하죠? 이젠 대소변도 척척 알아서 해결해요. 추추도 잘하지만 가연이도 훌륭하구나. 엄마의 칭찬에 가연이의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앞으로도 추추를 동생처럼 잘 돌보아 줄 거예요. 오늘의 동화, 미운 우리 새끼.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날이었어요. 엄마 우리는 풀숲에서 알을 품고 있었지요. 아기 우리들이 하나둘 알을 깨고 나왔어요. 엄마 우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엄마 우리는 아기 오리들을 세어 보았어요. 엄마 오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커다란 알 하나가 깨지지 않고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 알에서는 왜 아기가 안 나올까? 엄마 오리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커다란 알에 쩍 금이 가더니 아기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오리는 덩치만 컸지 아주 아주 못생긴 아기 오리였어요. 아니, 이렇게 못생긴 오리는 처음 봐. 엄마 오리는 자기 새끼인지 궁금하여 미운 아기 오리를 부리로 살짝 밀어서 연못 속에 빠뜨렸어요. 미운 아기 오리도 헤엄을 아주 잘 쳤답니다. 내 새끼가 틀림없구나. 엄마 오리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제 오리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싫어했어요. 도대체 넌 누굴 닮은 거니? 그래, 우리들 중에서 너처럼 못생긴 오리는 없어.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슬퍼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뒤뚱뒤뚱 물가로 걸어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쳐다보며 생각했지요. 난 왜 이렇게 못생긴 거지? 그때였어요. 탕탕! 귀청을 찢을 것 같은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너무 놀라서 후다닥 달아났어요. 무시무시한 사냥개가 달려와서는 총에 맞은 다른 오리를 물고 갔답니다. 여기가 어디지? 사냥꾼의 총소리에 놀라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미운 아기 오리는 낯선 곳에 와 있었어요.
그곳은 숲속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의 집이었어요. 어머, 불쌍해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당분간 여기서 지내렴. 아주머니는 미운 아기 오리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닭과 고양이가 미운 아기 오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도대체 뭔데 아주머니의 사랑을 받는 거야? 어서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얼마 뒤 미운 아기 오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주머니의 집을 나오고 말았답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혼자서 풀숲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백조들이 커다란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큰 날개를 가졌을까? 너무 예쁘다. 미운 아기 오리는 부러운 눈으로 백조들을 바라보았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졌어요. 눈은 펑펑 내리고 호수는 꽁꽁 얼었어요. 날이 추우니 자꾸 잠이 오네. 잠들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눈꺼풀이 자꾸자꾸 무거워졌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어린 것이 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겠네. 그곳을 지나던 나무꾼 아저씨가 미운 아기 오리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저씨는 따뜻한 난로가에 미운 아기 오리를 놓아두었지요. 몸이 따뜻해지자 미운 아기 오리는 곧 정신을 차렸어요. 나무꾼 아저씨의 아이들이 미운 아기 오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야, 잡아라. 이쪽으로 몰아. 그래? 어, 저리로 도망간다. 빨리 잡아. 나무꾼 아저씨의 개구쟁이 아이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괴롭혔어요. 집안은 곧 엉망이 되고 말았답니다. 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서 이 집에서 나가. 미운 아기 오리는 아저씨에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매서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어요. 맑은 하늘, 따스한 햇살이 미운 아기 오리를 반겨주었어요. 목이 말라. 물가로 가서 물을 먹어야지. 미운 아기 오리는 물가로 가기 위해 날개를 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운 아기 오리의 커다란 날개가 쭉 펴지지 뭐예요. 그리고 몸이 가볍게 위로 솟구쳐 올랐답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하늘 높이 날고 있었어요. 안녕, 백조 친구야. 하늘 위에서 예쁜 백조가 말을 걸어왔어요. 뭐? 나는 백조가 아니라 오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우리랑 같은 백조야. 아기 오리는 호수에 내려앉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호수에 비친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백조였답니다. 나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미운 아기 오리는 비로소 자기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 아니 백조는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오늘의 동화, 친구를 찾아서. 유리는 모든 걸 귀찮아하는 아이예요. 씻기도 귀찮아하고 유치원 가기도 귀찮아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찮아하는 건 바로 친구들하고 놀기예요.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했지요. 유리는 혼자 생각했어요. 친구들만 없으면 간식도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로봇도 블록도 모두 차지할 수 있을 텐데. 하루는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유리가 다가가자 친구들이 소리쳤어요. 유리야, 어서 와. 같이 공놀이 하자. 하지만 유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싫어. 난 귀찮아. 그러자 친구들은 할 수 없다는 듯 자기들끼리 신나게 공놀이를 했어요. 유리는 괜히 짜증이 확 났어요. 오후에는 모두 책상에 둘러앉아 블록놀이를 했어요. 여기다 돼지 농장을 만들자. 우리는 주차장을 만들 거야. 친구들은 저마다 짝을 지어 블록을 쌓았어요. 하지만 유리는 친구들이 만든 블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야, 저리 비켜봐. 내가 멋지게 만들게. 유리는 친구들을 밀치고 블록을 독차지했어요. 그럴 거면 너 혼자 해. 유리가 회방을 놓자 화가 난 친구들은 모두 방을 나가버렸어요. 혼자가 된 유리는 투덜거리며 놀이터로 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검은 망토를 입은 마법사가 나타났어요. 난 마법사란다. 무엇이든 소원을 빌어보렴. 정말 소원을 들어줘요? 유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그렇단다. 어서 소원을 말해보렴. 그럼 내 친구들을 모두 없애주세요. 좋아. 그 대신 다시는 친구들을 찾아선 안 돼? 마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유치원에 간 유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친구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야호, 신난다. 같이 놀자고 귀찮게 하는 친구가 없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모두 내 거야. 유리는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선생님은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교실이 엉망이구나. 어서 장난감들을 모두 치우렴. 저 혼자서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 치워요? 친구들이 없으니 유리가 다 치워야지. 유리는 할 수 없이 혼자서 끙끙대며 장난감을 다 치웠어요. 그러는 사이 간식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없으니까 간식도 모두 내 차지네. 유리는 신이 나서 먹고 또 먹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쟁반에 한가득 간식을 또 담아왔어요. 친구들이 없으니 유리가 이것까지 혼자 다 먹으렴. 유리는 배가 불렀지만 할 수 없이 끙끙대며 간식을 먹었어요. 혼자 장난감을 치우느라 힘들었는데 배까지 너무 부르자 유리는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치웠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으면 이렇게 배부르지는 않았을 텐데. 유리는 조금씩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교실 안은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이 너무 조용했어요. 유리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검은 망토를 입은 마법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왜 우는 거야? 친구들을 다시 돌려주세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낸다고 약속하면 소원을 들어주지. 네, 약속할게요. 마법사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요이 요이 얍! 그러더니 마법사가 검은 망토를 확 벗어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마법사는 다름 아닌 선생님이었지 뭐예요? 유리야, 많이 놀랐지? 선생님은 유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우르르 교실로 들어왔어요. 유리야, 혼자 놀게 해서 미안해. 친구들이 유리를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내가 심술을 부려서 미안해. 유리는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잭과 콩나무. 옛날에 잭이라는 소년이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잭의 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재산이라고는 달랑 젖소 한 마리뿐이었지요. 그런데 젖소마저 너무 늙어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잭, 젖소를 팔아 곡식과 바꿔오너라. 엄마의 말에 잭은 젖소를 팔러 시장으로 갔어요. 잭은 가는 길에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얘야, 젖소를 이 콩이랑 바꾸지 않겠니? 에게, 겨우 콩이랑 바꾸자고요? 이건 보통 콩이 아니야. 하룻밤만 지나면 하늘에 닿을 만큼 쑥쑥 자라는 콩이란다. 정말요? 그럼 바꿀게요. 잭은 젖소랑 콩을 바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잭, 벌써 돌아왔니? 네, 젖소랑 이 콩을 바꿔왔어요. 뭐라고?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이 콩은 하루 만에 커다랗게 자라는 요술콩이래요. 요술콩?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는 화가 나서 콩을 마당에 휙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잭은 깜짝 놀랐어요. 글쎄 할아버지 말대로 콩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있지 뭐예요. 잭은 콩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았어요. 저 아래 집들이 콩알만하게 보였어요. 얼마 뒤 잭은 구름 위 하늘 나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으리으리한 성이 있었지요. 똑똑 성문을 두드리자 몸집이 큰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잭이라고 해요. 여긴 아이들이 올 곳이 못 돼. 어서 돌아가렴. 그렇지만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이를 어쩌지? 그럼 잠깐 들어오렴. 아주머니는 급하게 음식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빨리 먹고 가거라. 이곳 주인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도깨비야. 잭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였어요. 쿵, 쿵, 쿵.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큰일 났네. 주인이 벌써 돌아왔어. 어서 숨어. 아주머니는 잭을 벽난로 속에 숨겨주었어요. 이윽고 도깨비가 금돈 잃은 자루를 메고 들어왔어요. 어디선가 고소한 아이 냄새가 나는데. 그럴리가요. 어젯밤에 잡아먹은 아이 냄새겠죠. 도깨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금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요. 잭은 재빨리 금돈 자루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잭은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빈둥빈둥 돌면서 돈을 펑펑 쓰다 보니 얼마 못 가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엄마, 도깨비 성에 갔다 올게요. 책, 위험한 짓은 그만 두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잖니. 걱정 마세요. 이번 한 번만 더 갔다 올게요. 잭은 다시 도깨비 섬으로 갔어요. 잭은 이번에도 벽난로 속에 숨었어요. 잠시 뒤 도깨비가 돌아왔어요. 도깨비는 암탉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금 달걀을 낳아라. 그러자 암탉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 달걀을 하나 낳았어요. 잭은 도깨비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암탉을 훔쳐왔어요. 잭은 다시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암탉이 죽어버렸어요. 다시 가난해진 잭은 도깨비 성을 또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도깨비가 하프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프야, 노래를 불러다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프가 저절로 아름다운 소리를 냈어요. 도깨비가 잠이 들자 잭은 하프를 들고 달아나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프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주인님, 주인님, 누가 절 훔쳐가요? 뭐? 웬 놈이냐? 잠에서 깬 도깨비가 잭을 쫓아왔어요. 잭은 콩나물을 타고 허겁지겁 내려왔어요. 엄마, 도끼 좀 주세요. 잭은 도끼로 힘껏 콩나물을 찍었어요. 우직끈 쾅! 콩나무가 큰 소리를 내며 넘어졌어요. 으아, 도깨비 살려! 도깨비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잭, 이제부터는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자꾸나. 네, 엄마, 그럴게요. 그 뒤 잭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어요. 잭이 일을 할 때면 옆에서 하프가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었지요. 잭과 하프는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빠 최고. 햇님 유치원이 시끌시끌했어요. 최고의 아빠를 뽑는 대회 때문이지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니야, 우리 아빠야. 찬수와 민정이는 서로 우겼어요. 우리 아빠는 요리를 참 잘해. 우리 아빠는 노래를 엄청 잘한다. 친구들이 계속 아빠 자랑을 했어요. 준규는 그런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왜냐고요? 준규 아빠는 항상 바쁘시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참가만 해도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준규는 귀가 솔깃했어요. 상품이 뭐예요? 남자는 축구공, 여자는 인형이에요. 준규는 축구공을 꼭 가지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참가 신청서를 나누어 주자 준규가 손을 번쩍 들고 외쳤어요. 선생님, 저도 주세요. 친구들도 덩달아 외쳤어요. 저도요, 저도요. 준규는 아빠가 집에 오자마자 참가 신청서를 쑥 내밀었어요. 어쩌지? 아빠는 내일 출장 가야 하는데. 아빠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안 돼요, 아빠. 준규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준규는 신청서에 몰래 동그라미를 쳐서 선생님에게 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 말했어요. 목요일까지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해요. 아, 어쩌지? 준규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준규는 전화기 옆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너 무슨 일이 있니? 엄마가 묻자 준규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빠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목요일까지 내야 한다고요. 뭐라고? 아빠는 금요일에나 오실 텐데 어쩌지? 이튿날 유치원에 간 준규는 풀이 죽었어요. 맛있는 간식을 만드는 시간도 즐겁지 않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반 사진이 모두 올라왔네요. 출장 중이신 준규 아빠도 올려주셨어요. 정말? 우리 아빠가요? 집에 돌아온 준규는 엄마와 함께 유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았어요. 와, 아빠가 휴대폰에 저장해놓은 준규 사진을 많이 올리셨구나. 그때 마침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준규야, 대회에 꼭 참석할 테니 걱정 마라. 드디어 대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강당에 많은 부모님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준규 아빠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안 오시는 건가? 대회가 시작되자 준규는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대회가 끝날 때쯤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준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신준규 아빠입니다. 무대 위의 큰 모니터에는 아빠와 준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이게 웬일인가요? 무대 위에 진짜 준규 아빠가 서 계셨어요. 자주 출장을 가야 하고 바쁘지만 마음은 항상 준규와 함께 있답니다. 신준규, 사랑한다. 아빠가 일을 얼른 마치고 정말로 오신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함께 짝짝짝 박수를 쳐주었어요. 준규는 방긋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오늘의 동화 게으른 개미. 어느 숲속에 무척 게으른 개미가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노래 부르면서 노는 게 최고야. 게으른 개미는 날마다 빈둥빈둥 놀고 먹어서 허리가 불룩할 정도였어요. 다음날 게으른 개미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가 부탁했지요. 여보게, 먹을 것 좀 나눠주게.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밭을 가는 걸 도와주면 먹을 걸 주지. 그러자 게으른 개미는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어요. 흥,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 밤이 되자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개미는 덜덜 떨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하룻밤만 재워주게. 그러자 친구가 집 지붕 위에서 소리쳤어요. 굴뚝 고치는 걸 도와주면 재워주지. 이번에도 게으른 개미는 버럭 화를 내며 돌아섰어요. 남는 방에 재워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춥고 배고픈 개미는 커다란 과일나무 아래서 나뭇잎을 덮고 누운 채 입을 쩍 벌렸어요. 이러고 있으면 잘 익은 과일 하나는 떨어지겠지. 게으른 개미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입을 더 크게 벌렸어요.
얼마 후 바람이 휙 불자 뾰족뾰족한 밤송이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아, 깜짝이야. 하마터면 밤송이 찔릴 뻔했잖아. 게으른 개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요. 어떻게 편하게 먹고 살 방법이 좀 없을까? 개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구마를 먹고 있는 멧돼지를 발견했어요. 옳지, 멧돼지한테 붙어 살면 음식 걱정은 없겠구나. 게으른 개미는 멧돼지 입가로 기어 올라가 달콤한 고구마를 정신없이 핥아먹었어요. 그런데 멧돼지는 개미 때문에 입이 간지러웠어요. 아, 간지러워 죽겠다. 멧돼지는 흙더미에 코를 박고 마구 비벼댔어요. 게으른 개미는 화들짝 놀라 잽싸게 옆으로 피했어요. 하마터면 흙에 파묻힐 뻔했네. 좀 더 편하게 먹고 살 방법이 없을까? 개미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돌아보다가 사과를 우적우적 씹고 있는 곰을 보았어요. 옳지, 저 곰한테 붙어 살면 되겠구나. 곰은 둔해서 내가 붙어 있는 것도 모를 거야. 개미는 후다닥 달려가 곰의 발등으로 살금살금 기어올랐어요. 개미는 곰의 발등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털이 수북해서 들킬 염려도 없고 털 사이에 음식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있어서 굶을 걱정도 없었어요. 아이, 좋아. 천국이 따로 없네. 게으른 개미는 곰의 발등에 살면서 점점 더 뚱보가 되어갔어요. 하루는 게으른 개미가 너무 심심해서 뾰족한 입으로 곰의 발등을 콕콕 찔렀어요. 그러자 곰이 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따가워. 곰은 벌에 쏘인 줄 알고 후다닥 달려가 냇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개미는 물에 빠져서 정신없이 허우적대다가 겨우 나뭇잎을 타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에이, 멍청한 곰 때문에 다 젖었잖아. 개미는 투덜투덜 걸어가다가 꿀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나무 구멍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웬 떡이야? 개미는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허겁지겁 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가 불룩해진 개미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끈적끈적한 꿀에 다리가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개미는 놀라서 정신없이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꿀에 점점 더 깊이 빠져버렸어요. 게으름 때문에 결국 내가 벌을 받는구나. 게으른 개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엄마가 뭘까? 호기심 많은 하늘나라 아기 천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땅에서는 엄마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려왔지요. 엄마? 도대체 엄마가 뭘까? 아기 천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기 천사는 망원경을 꺼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마침 한 남자아이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엄마! 하고 소리치는 게 보였어요. 그러자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 알았다.
엄마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옆집 아이는 혼자서 문을 열었어요. 또 다른 집 아이는 할아버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요. 아기 천사는 또 다른 집을 살펴보았어요. 가만 보니 여자아이가 식탁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빨리요. 지각하겠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밥을 차려주었어요. 아기 천사는 그 옆집도 살펴보았어요. 역시 그 집에서도 남자아이가 똑같이 말했어요. 엄마 빨리 밥 줘요. 이제 알았다. 엄마는 밥 주는 사람이야. 그때 여기저기서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아기 천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기 천사는 오늘도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꽝 하고 넘어졌어요.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요. 그걸 보고 아이가 엄마 하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상하네. 다리가 아픈데 왜 밥을 달라고 하지? 아기 천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날 저녁에 아기 천사가 또 땅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아이가 좁은 골목길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고양이가 야옹 하며 아이 앞을 휙 지나갔어요. 엄마야! 아이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뭐야? 깜짝 놀랐는데 왜 밥을 달라고 하지? 도대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지? 아기 천사는 엄마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원에 있는 꽃나무를 있는 힘껏 발로 뻥 찼어요. 그때 갑자기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냐? 꽃나무를 괴롭히는 게. 하늘나라 임금님의 목소리였어요. 아기 천사는 후다닥 구름 속으로 숨었어요. 마침 같은 시간에 땅에 있는 한 아이도 아기 천사처럼 재빨리 숨고 있었어요. 거실을 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거실 바닥에 화분이 완창 깨져 있었어요. 그때 딸칵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 엄마다. 아이는 후다닥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엄마는 무서운 사람인가? 아기 천사는 숨는 아이를 보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구름이 스르르 움직였어요. 아기 천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나라 임금님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꽃나무를 네가 발로 찼느냐? 잘못했어요. 엄마가 뭘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아기 천사가 얼른 용서를 빌자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곧 아기 천사를 데리고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은 바로 아이의 방 옆이었어요. 민호야, 이리 나와. 책상 아래 있던 아이가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조심해야지. 엄마 말에 민호가
으앙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민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민호를 사랑해. 아기 천사는 그것을 보고 엄마가 뭘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인가 봐. 나도 저런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기 천사가 부러운 듯 말하자 임금님이 빙그레 미소 지었어요. 이리 오렴, 내가 안아주마. 그 말에 아기 천사는 화들짝 놀라 달아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수염 달린 엄마는 싫었거든요. 오늘의 도마, 무심코 던진 돌. 작은 연못에 사는 두꺼비는 화가 많이 났어요. 친구가 돌에 맞아 크게 다쳤거든요. 도대체 누가 돌을 던졌니? 보리밭 너머에 사는 무심코 괴물이 그랬어. 또 내가 가서 혼내주고 올게. 두꺼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두꺼비야, 어디 가니? 개울을 건너는데 가재가 물었어요. 무심코 괴물을 혼내주러 가는 길이야. 그래, 같이 가자. 나도 무심코 괴물한테 집게발을 잃었거든. 가재야, 어디 가니? 꽃밭을 지나는데 꿀벌이 물었어요. 무심코 괴물한테 복수하러 가고 있어. 그래, 나도 같이 가자. 무심코 괴물이 꽃을 다 꺾어버려서 하루 종일 굶었거든. 꿀벌도 두꺼비와 가재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꿀벌아, 어디 가니? 상기색을 지나는데 개미가 물었어요. 무심코 괴물한테 복수하러 가고 있어. 그래, 같이 가자. 나도 무심코 괴물한테 가족을 잃었거든. 개미와 두꺼비와 가재와 꿀벌을 쫓아왔어요. 개미야, 어디 가니? 참나무 숲을 지나는데 매미가 물었어요. 무심코 괴물한테 복수하러 가고 있어. 그래, 같이 가자. 나도 무심코 괴물한테 날개를 잃었거든. 매미야, 너 지금 어디 가니? 보리밭을 지나는데 종달새가 물었어요. 매미 날개를 떼어버리는 무심코 괴물한테 복수하러 가고 있어. 매미야, 같이 가자. 나도 무심코 괴물한테 소중한 알을 빼앗겼거든. 보리밭을 지나자 마침내 무심코 괴물의 집이 나타났어요. 자, 모두 숨어서 기다려. 무심코 괴물이 밖으로 나오면 차례대로 나서서 혼을 내주자고. 두꺼비가 마루 밑으로 숨으며 외쳤어요. 그러자 가재는 물통 속에, 개미는 신발 속에, 꿀벌은 부채 밑에, 종달새는 광주리 밑에 숨었어요. 모두들 떨리는 마음으로 무심코 괴물을 기다렸어요. 모두가 숨고 매미만 남았어요. 매미는 방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매미는 방문에 붙어 죽을 힘을 다해 울었어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무심코 괴물이 문을 벌컥 열고 나왔어요. 무심코 괴물은 사방을 둘러보더니 신발을 신기 위해 발을 신발 안으로 넣었어요. 그때 개미가 무심코 괴물의 발가락을 꽉 물었어요. 아야, 이게 뭐야? 무심코 괴물은 펄쩍 뛰다가 이번에는 광주리를 밟았어요. 그러자 종달새가 먼지를 휘날리며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종달새가 일으킨 먼지가 무심코 괴물의 눈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눈이야. 무심코 괴물이 눈에 들어간 먼지를 빼내려고 휙휙 부채를 붙이자
기다렸다는 듯 꿀벌이 손등에 침을 쏘았어요. 아이고 따가워. 무심코 괴물은 벌침을 씻어내려고 물통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가재가 집게발로 손가락을 꽉 물어버렸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무심코 괴물은 그만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두꺼비가 팔짝팔짝 뛰어나왔어요. 무심코 괴물, 넌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네가 무심코 던진 돌에 내 친구가 다쳤고 네가 함부로 꽃을 꺾어서 꿀벌들이 굶게 되었어. 두꺼비의 말에 무심코 괴물이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크게 혼이 난 무심코 괴물은 그 뒤 아주 착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도 절대 함부로 해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데렐라. 옛날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딸은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부부는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슬퍼하는 딸을 위해 새 엄마를 맞아들였어요. 새 엄마는 마음씨가 고약한 여자였어요. 게다가 자기랑 꼭 닮은 심술 맞은 두 딸까지 데리고 왔답니다. 새 엄마와 딸들은 아버지 몰래 아가씨를 괴롭혔어요. 얘, 어서 청소하지 않고 뭐하니? 새 엄마는 아가씨를 하녀처럼 마구 부려먹었어요. 하지만 마음씨 착한 아가씨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새엄마는 아가씨를 마음 놓고 구박했지요. 새엄마는 아가씨의 예쁜 옷을 빼앗아 두 딸에게 주었어요. 아가씨에게는 낡아빠진 누더기를 입혀 지저분한 다락방으로 쫓아냈어요. 밥도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만 조금 주었답니다. 아가씨는 늘 난로 청소를 하느라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딸은 아가씨를 신데렐라라고 부르며 놀렸어요. 신데렐라는 재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아가씨는 꾹 참고 일만 했어요. 하루는 신데렐라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가는데 숲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가까이 가보니 파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었어요. 어머, 날개를 다쳤구나. 가엾어라. 내가 치료해 줄게. 신데렐라는 그 새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는 씻은 듯이 나았어요. 새는 신데렐라의 머리 위를 세 바퀴 돌더니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훨훨 날아갔어요. 얼마 뒤 왕자님이 무도회를 열었어요. 왕자님은 무도회에 참석한 아가씨들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아내로 삼기로 했대요. 내가 왕자님의 신부가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뽑힐 거야. 두 딸들은 호들갑을 떨며
치장하기에 바빴어요.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새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데렐라, 넌 우리가 올 때까지 청소와 빨래를 깨끗이 해놔라. 새 엄마와 두 딸들이 막 궁전으로 떠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파란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그 새는 얼마 전에 신데렐라가 고쳐준 바로 그 새였답니다. 새는 땅에 내려앉자마자 요정 할머니로 변했어요. 신데렐라, 내가 널 무도회에 보내주마. 요정 할머니는 신데렐라에게 커다란 호박 한 덩어리와 생쥐 두 마리, 도마뱀 한 마리를 구해오게 했어요. 요정 할머니는 지팡이를 한번 빙그르르 돌렸지요. 그러자 호박이 짠 하고 멋진 마차로 변했어요. 생쥐들은 훌륭한 말이 되었고 도마뱀은 근사한 마부로 변했어요. 신데렐라의 누더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요정 할머니가 지팡이를 한번 돌리자 신데렐라의 작은 발에는 반짝이는 예쁜 유리구두가 신겨졌어요. 어서 가렴. 그런데 밤 12시가 되면 마술이 풀려버리니 그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요정 할머니가 신데렐라에게 당부했어요. 뚜뚜따따 나팔 소리와 함께 신데렐라가 궁전에 도착했어요. 신데렐라를 보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이렇게 속삭였어요. 세상에 저렇게 예쁜 아가씨는 처음 봐. 이윽고 왕자님이 신데렐라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저랑 춤을 추시겠어요? 네, 좋아요. 왕자님은 신데렐라하고만 춤을 추었어요. 꿈처럼 시간이 흘러갔어요. 신데렐라는 너무나 행복해서 시간이 가는 것도 몰랐어요. 바로 그때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12시네. 어쩌면 좋지? 신데렐라는 화들짝 놀란 사슴처럼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두르다 유리 구두 한 짝이 벗겨진 것도 몰랐답니다. 다행히 12번째 종이 모두 울리기 전에 신데렐라는 궁전을 빠져나왔어요. 왕자님은 계단에 떨어져 있는 유리구두 한 짝을 발견했어요. 그날부터 왕자님은 매일매일 유리구두를 남긴 아가씨 생각만 했어요. 신데렐라도 왕자님을 잊지 못했어요. 어느 날 왕자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유리구두의 임자를 찾아와라. 나는 이 구두가 발에 맞는 아가씨와 결혼할 것이다. 다음 날부터 신하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아가씨들은 모두 이 구두를 신어보았지요. 아가씨들이 앞을 다투어 모두 신어보았지만 구두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발에 맞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신하들은 신데렐라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두 딸들도 구두 속에 발을 쑤셔 넣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발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도 않았답니다. 아가씨도 신어보세요. 한 신하가 신데렐라를 보고 말했어요.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어보았어요. 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답니다.
신데렐라를 다시 만난 왕자님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크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그 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토끼. 옛날 옛적에 한 소금 장수가 당나귀에 소금을 싣고 소금을 팔러 갔어요. 가다가 산속에서 그만 날이 저물었지요. 잘 곳을 찾다 보니 마침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가보니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있더래요. 주인장 계시오? 문 밖에서 외치니 머리가 허연 영감이 나왔어요. 지나가는 소금 장수인데 하룻밤 묵어갑시다. 사람하고 당나귀로군. 어서 들어오시오. 소금 장수는 영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영감이 아무래도 수상했어요. 입을 벌리면 입속이 뻘겋고 말을 하면 천둥이 치는 것 같고 웃으면 눈초리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바지의 뿌리로 얼룩덜룩한 꼬리가 삐죽이 나와 있네요. 아이쿠,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소금 장수는 겁이 잔뜩 났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당나귀를 말뚝에 메었어요. 그리고 당나귀 목에 걸린 방울을 떼어서 품 안에 넣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 바람에 자꾸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호랑이가 그 소리에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그 딸랑딸랑하는 건 뭐요? 소금 장수가 옳다코나 하고 얼른 둘러댔지요. 아, 이놈은 딸랑새라고 하는 새인데 호랑이 꼬리를 먹고 살지요.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놈이 나와서 꼬리를 잘라먹는다오. 그 말을 듣고 호랑이는 그만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아이쿠, 자칫하다간 오늘 밤에 딸랑새한테 꼬리가 잘리게 생겼구나. 그래서 소금 장수에게 단단히 일렀지요. 그 딸랑새인지 뭔지 아는 것 좀 단단히 붙들어 매두시오. 아, 호랑이가 날 건드리지만 않으면 딸랑새도 안 나올 테니 걱정 말아요. 그날 밤에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딸랑새 나올까 봐 잠을 못 자고 소금 장수는 소금 장수대로 호랑이 덤벼들까 봐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호랑이가 먼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소금 장수는 이때다 하고 얼른 방울을 꺼내 호랑이 꼬리에 묶었지요. 그래 놓고 호랑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큰일 났소, 큰일 났소, 딸랑새가 나왔소. 호랑이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제 꼬리께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이키, 딸랑새가 내 꼬리를 잘라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만 기겁을 하고 집 밖으로 내뺐지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이놈의 딸랑새는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꼬리를 뻗치고 모두 거리로 달려도 딸랑딸랑 딸랑딸랑 엉덩이를 비뚝빼뚝 흔들어 가며 계속 달려도 딸랑딸랑 딸랑딸랑 달리면 달릴수록 더 요란하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참 끈질긴 놈이로군. 더 빨리 달려야지. 밤새도록 달리다 보니 어느덧 새벽녘이었어요. 호랑이가 가시덤불을 지나는데 방울이 거기에 걸려 툭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났겠지요? 휴, 이제야 살았다. 녹초가 된 호랑이는 그만 길바닥에 축 늘어져 누웠어요. 이때 마침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그 꼴을 봤어요. 호랑이 아저씨, 왜 그러고 있어요? 말도 마라. 딸랑새란 놈이 나한테 착 달라붙어서 내 꼬리를 잘라먹으려고 하는 통에 밤새 도망다니느라 이 꼴이 됐다. 그 말을 듣고 토끼가 깔깔 웃었지요. 세상에 꼬리 잘라먹는 딸랑새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놈아,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단 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면 어디 한번 가봐요. 아서라, 나는 안 간다. 그렇게 무서우면 우리 둘이 꼬리를 붙들어 베고 가봐요. 그래? 그럼 그러자.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둘이 꼬리를 꽉 붙잡아 메고 갔어요. 한참을 가다 막 가시던 불을 지나니까 방울이 밭길에 차여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이키, 딸랑새로군. 호랑이가 그만 기겁을 해서 마구 내빼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토끼도 덩달아 호랑이 꼬리에 달랑달랑 매달려갔지요. 호랑이는 앞만 보고 내빼고 토끼는 꼬리가 묶여 거꾸로 매달려갔지요. 아이고, 나 죽네. 호랑이 아저씨, 천천히 좀 가요. 호랑이는 들은 채만 채 정신없이 내달렸어요. 가다가 호랑이가 나무 뜬 거를 훌쩍 뛰어넘으니까 토끼 몸통이 거기에 탁 걸렸지요. 그 바람에 토끼 꼬리가 그만 툭 끊어져 버렸어요. 호랑이가 그걸 보고 아이고 불쌍한 토끼, 기어이 딸랑새한테 꼬리가 잘렸구나 하면서 멀리 멀리 도망갔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안녕하세요. 니하오. 오늘은 중국의 추석 중추절이에요. 양양은 엄마랑 버스를 타고 베이징을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엄마는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을 안내해요. 양양, 사람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해. See, 마마. 다른 나라 친구를 만난다니 양양은 떨려요. 마마, 니하오가 좋을까요? 아침이니까 자오완이 좋을까요? 니하오가 좋겠는데? 양양은 신이 나서 니하오 인사말을 연습해요. 니하오, 니하오, 환잉. 양양과 엄마는 관광객들에게 크게 인사했어요. 관광객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머리도 피부색도 다 달라요. 말도 다르죠? 하지만 인사를 주고받으며 차츰 친해져요. 여기가 중국의 자랑 쯔진청입니다. 엄마의 안내에 관광객들은 사진 찍기 바빠요. 쯔진청은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은 중국 황제가 살던 궁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옛 건축물이죠. 관, 우리우리예요. 양양은 자금성 자랑에 으쓱했어요. 양양은 용기를 내 한국 아이에게 말을 걸어요. 한국말을 잘하는 양양 엄마가 둘의 말을 통하게 해줘요. 만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내 이름은 다경이야. 6살. 양양, 리우. 어느새 친해진 양양과 다경은 같이 돌아다녀요.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나면 니하오, 안녕, 인사해요. 다른 나라 친구들도 자기 나라 말로 인사해요. 하이, 할로, 봉쥬, 곤니찌와. 모두 모두 친해져서
양양을 따라 작은 성을 둘러봐요. 베이징 동물원에 가는 길, 다경이 양양에게 사탕을 줘요. 다경, 씨에씨에, 고마워. 부씨에 부씨에, 별말씀을요. 다경의 중국말에 양양이 활짝 웃어요. 베이징 동물원에 가면 펑요 있어. 친구. 펑요가 친구라는 말이구나. 빨리 보고 싶다. 양양의 친구를 보고 다경은 웃음을 터뜨려요. 귀여운 판다. 팡팡이 친구였던 거예요. 양양과 다경은 팡팡이 잠을 깨길 기다려요. 오물오물 대나무 먹는 걸 꼭 보고 싶거든요. 둘은 팡팡만 보고 있다 그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 엄마를 어떻게 찾지? 시무룩하게 앉아있는데 누가 등 뒤 유리벽을 톡톡 두드려요. 돌아보니 팡팡이 손으로 오른쪽을 가리키네요. 팡팡, 마마 저기로 갔다고? 팡팡은 커다란 눈을 끈벅이며 고개를 끄덕끄덕. 팡팡, 고마워. 씨씨. 팡팡은 대나무를 먹으며 손을 흔들어요. 가족을 찾은 둘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은 베이징 대표 음식 오리구이 카오야예요. 양양은 오리고기를 전병에 싸서 다경에게 줬어요. 맛있다가 중국말로 하우츠라 했지? 양양, 정말 맛있다. 정말 하우츠. 다른 사람들도 딜리셔스, 세봉, 오이시, 맛있다고 인사해요. 나라마다 말은 달라도 맛은 똑같지 않아 봐요. 헤어질 즈음 양양은 다경에게 월병 선물을 줬어요. 중국은 충추절에 월병을 먹고 달 보고 소원을 빌어. 한국 추석이랑 비슷하네. 우리는 송편을 먹고 달님에게 소원을 빌거든. 양양과 다경은 보름달을 보며 속삭였어요. 달님, 저희 꼭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다경, 짜이지엔, 다시 만나자. 양양, 짜이지엔, 다음엔 한국에서 만나. 밝은 달빛 아래 둘은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스크루지.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족과의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구두쇠 스크루지는 이런 날에도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앉아서 일만 했어요. 그때 한 소년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소년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고 푼돈을 버는 불쌍한 아이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드릴게요. 시끄럽다. 썩 꺼지지 못해. 소년이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루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소년은 놀라 달아나 버렸답니다. 이윽고 퇴근 시간이 되자 보비 나가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응, 즐겁긴 뭐가 즐거워. 자네, 그 다음 날은 새벽같이 나와서 일해야 돼.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날에 일을 쉬는데도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게 못마땅하기만 했어요. 이날도 스크루지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집에 가봤자 반겨줄 가족 하나 없었으니까요. 잠깐 졸고 있는데 어디선가 쇠사슬 끄는 소리가 났어요. 눈을 떠보니 글쎄 7년 전에 죽은 친구 말리가
눈앞에 서 있지 뭐예요. 말리가 유령이 되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스크루지, 아직도 구두쇠로 살고 있군. 말리도 스크루지 못지않게 구두쇠로 살다 간 사람이었어요. 날 자세히 보게나. 그러고 보니 말리는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불쌍한 이웃은 나 몰라라 하고 평생 구두쇠로 산 죄로 죽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네. 그런데 왜 나타난 건가? 나처럼 되지 말라고 충고해 주기 위해서야. 곧 자네에게 새 유령이 찾아올 걸세. 새 유령? 그래, 유령들을 잘 따라가 보게.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자네의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나. 이렇게 말하고 말리는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스크루지는 머리를 흔들어 보았어요. 얼마 뒤 머리가 하얀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누구시오? 나는 과거의 유령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스크루지는 고분고분 유령을 따라갔어요. 유령은 스크루지를 청년 시절로 데리고 갔어요. 스크루지는 한 아가씨와 함께 있었어요. 스크루지, 당신은 변했어요.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이제 그만 헤어져요. 아가씨는 울면서 뛰어갔어요. 그만 보고 싶어요. 스크루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유령은 억지로 다음 장면을 보게 했어요. 이번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어느 집 거실에 와 있었어요. 벽난로 앞에는 노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부인은 조금 전에 바로 그 아가씨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 옛 친구인 스크루지 소식을 들었어. 그래요? 어떻게 살고 있대요? 가족도 없이 혼자 일만 하면서 산대. 하나밖에 없던 친구마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더군. 얼마나 구두쇠인지 거지들도 그 사람한테는 구걸을 안 한대. 가엾은 사람. 스크루지는 비참해서 눈을 꾹 감았어요. 그러자 과거의 유령은 사라지고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현재의 유령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현재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가난한 동네로 데려갔어요. 한 아이가 목발을 짚고 뒤뚱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아이를 따라가 보았어요. 아이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바로 스크루지가 데리고 있는 직원 봅의 집이었어요. 봅과 아내, 그리고 여섯 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막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아까 목발을 짚고 갔던 아이는 봅의 무릎에 앉아 있었지요. 봅이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을 스크루지 사장님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봅은 월급도 제때 안 주고 매일 잔소리만 하는 스크루지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스크루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 유령은 미래의 유령이었어요.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무덤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 사는 마침 스크루지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대요.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구두쇠 스크루지가 죽었다고 누가 슬퍼하겠어요? 어느 부인의 말에 스크루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스크루지는 크게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땡, 땡, 땡. 그때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은 거예요. 유령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답니다. 스크루지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 고아원으로 갔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 돈을 써주세요. 스크루지는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그 뒤 스크루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고양이와 생쥐. 사이좋은 고양이와 생쥐가 있었습니다. 둘은 언제나 간식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고양이와 생쥐가 사이좋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요. 그러나 이 둘은 어릴 적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생쥐가 방을 둘러보며 말하였습니다. 벽지를 새로 발라야겠군. 벽이 너무 더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생쥐는 곧 벽에 바를 종이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생쥐는 두리번거리며 종이를 찾았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네요. 이거라면 예쁜 벽지가 될 거야. 그건 바로 아저씨가 모아둔 종이돈이었어요. 양차, 양차. 생쥐는 열심히 종이돈을 끌어당겼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책만 읽고 있습니다. 자, 어서 방으로 가져가자. 종이돈을 들고 생쥐는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잉크병을 쓰러뜨리고 말았지 뭐예요. 아, 생쥐다. 이 녀석 그 돈 가져오지 못해? 아저씨가 놀라 소리쳤지만 생쥐는 들은 채도 않고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아저씨는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대체 뭐 하는 거야? 결국 옆집 고양이를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에 날카로운 눈, 쥐를 잡는 데는 선수인 파란 고양이입니다. 장난꾸러기 생쥐를 꼭 혼내주어라. 부탁한다. 좋아, 좋아. 점점 멋있어지는구나. 생쥐가 훔쳐온 돈을 벽에 바르고 있는데, 이봐, 장난꾸러기 생쥐야. 혼 좀 나봐라. 파란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쑥 들어왔습니다. 생쥐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어요. 조금 후에 살짝 엿보니 어느새 파란 고양이는 쿨쿨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생쥐는 털실을 갖고 나왔습니다. 생쥐는 살금살금 걸어서 책꽂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가지고 온 털실을 책에다 묶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생쥐는 털실의 한쪽 끝을 고양이 꼬리에 묶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나서 생쥐는 자고 있는 파란 고양이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느린 보 파란 고양이야. 멍청한 고양이. 메롱, 언제까지 잘생이야? 뭐라고? 이 장난꾸러기 생쥐. 파란 고양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거기서 꽉 물어버릴 테니까. 파란 고양이는 생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책꽂이의 책이 우르르 쿵쾅. 우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비명을 지르는 아저씨. 난폭한 고양이 같으니라고? 몹시 화가 난 아저씨는 이러면 책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잖아. 너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작전 성공! 파란 고양이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방은 엉망진창, 뒷정리가 큰일이었습니다. 얼룩 고양이는 아저씨를 도와 정리를 합니다. 생쥐도 거들었습니다. 역시 네가 제일 착하구나. 그렇게 난폭한 고양이는 이제 가고 없습니다. 아저씨는 얼룩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사이좋은 고양이와 생쥐는 다시 전처럼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심이지 고양이야? 다 내 덕분이야. 어머, 생쥐와 고양이의 입장이 바뀌었군요. 둘은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북이의 댄스 파티. 하늘에서 댄스 파티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새들은 모두 기뻐하였지만 날개가 없는 동물들은 실망을 합니다. 우리들은 날개가 없으니 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거북 마리나는 파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댄스 파티에 꼭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독수리 임금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걸음이 느리니까 친구들보다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날개도 없는 네가 어떻게 갈 생각이냐? 임금님은 마리나를 바보 취급하였습니다. 누린 뭐인 네가? 날 수 있니? 다른 새들도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마리나는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독수리 임금님의 기타 안으로 들어갑니다.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날개가 없는 동물들은 약속을 합니다. 알았어, 비밀을 지킬게.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자 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름 위에 댄스 파티가 시작됩니다. 멋있게 차려입은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독수리 임금님도 커다란 날개를 펴고 기타를 메고 날아갑니다. 기타 속의 마리나도 난생 처음 하늘에 날아갑니다. 구름 위에 도착하자 마리나는 아무도 모르게 기타 안에서 살짝 나왔습니다. 그곳은 마치 꿈속의 세계 같았습니다. 야, 재미있겠다. 나도 빨리 춤을 추어야지. 어, 마리나, 어떻게 왔니? 독수리 임금님과 새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나는 우쭐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내 딱딱한 등 밑에 날개가 있단다. 보여주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자, 모두 신나게 춤을 추자. 새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잊어버리고 마리나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달의 왈츠, 다음은 별들의 만보, 그 다음은 마리나의 탱고입니다. 마리나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즐거운 파티는 처음이야.
댄스 파티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구름 위를 비추기 시작하였을 때 달이 말하였습니다.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마리나는 또다시 독수리 임금님의 기타 안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댄스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독수리 임금님은 아직까지도 꿈을 꾸듯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즐거웠던 파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흥겨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천천히 천천히 날았습니다. 들뜬 마리나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차 하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이곳에 숨어 있었구나. 등 밑에가 날개가 있다고 허풍을 떨더니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마. 이놈 날개가 있다고 하였으니 어디 마음대로 날아봐라. 단단히 화가 난 독수리 임금님은 기타를 확 뒤집었습니다. 와, 살려줘요. 난 날지 못한단 말이에요. 쿵! 마리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등의 껍데기가 깨져서 흩어졌습니다. 아, 큰일 났다. 단단했던 등이. 날개 없는 친구들이 마리나의 등 껍데기를 한 조각 한 조각 주워 모았습니다. 풀로 붙인 마리나의 등 껍데기. 자, 봐. 내 등 멋있지? 마리나는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리고 즐거웠던 구름 위의 댄스 파티 이야기를 모두에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거북이 등에 무늬가 있는 이유를 알겠지요? 구름 위에서 열린 댄스 파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거북에게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기뻐하며 이야기해 줄 테니까요. 오늘의 동화 외로운 임금님.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외톨이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임금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야기할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외톨이 임금님은 꽃과 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친구를 얻고 싶은 임금님은 이웃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거인 나라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걸어도 거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멍청이 있다가는 밟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로봇 나라입니다. 로봇들은 일만 할 뿐 임금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모르는 채 합니다. 아, 여기도 안 되겠군. 쓸쓸히 돌아오는 임금님. 오다가 발을 헛디뎌 꽝 미끄러졌지 뭐예요. 대굴대굴 굴러서 부드러운 흙에 얼굴을 팍 파묻고 말았어요. 이거 엉망이 됐는걸. 그러고 나서 내려다보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흙에 임금님의 얼굴 모양이 생겨난 것이에요. 하하, 이거 재미있구나. 외톨이 임금님은 흙 위에 얼굴을 꾹꾹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그래,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 보는 거야. 임금님은 흙을 반죽해서 인형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하였지만 점점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러 가지 인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이야기해요. 외톨이 임금님은 인형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자, 어서 대답해봐요. 인형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임금님은 풀숲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여행자들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인형이구나. 진짜하고 똑같다. 여행자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잠들어 있는 임금님은 듣지 못했답니다. 여행자들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임금님은 꿈을 꾸었어요. 인형들과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마음껏 놀았습니다. 야, 재미있다, 재미있어. 임금님은 자신의 웃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뭐야, 꿈이었잖아. 임금님은 실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아, 더 많이 만들어야지. 외톨이 임금님은 또 흙을 반죽해서 열심히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다시 피곤해진 임금님은 한숨 자면서 또 꿈을 꾸기 위해 인형에 둘러싸여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꿈이 시작되나 봐. 그런데 잠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심코 눈을 뜨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여행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인형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먼 나라에서도 줄지어 찾아옵니다. 와, 굉장히 많다.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는 흙을 반죽해 직접 인형을 만들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금님의 나라는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인형을 보러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임금님은 언제나 싱글벙글, 이제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많은 친구들과 즐겁고 신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모험 이야기. 옛날 옛날, 그보다도 훨씬 오랜 옛날, 겨울은 지금보다 더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눈이 내렸지요. 본 할아버지가 동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젊었을 때 나는 힘이 아주 장사였단다. 사나운 소와 씨름을 해서 얕 하고 넘어뜨리곤 했지. 우와, 저희도 그런 모험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안 돼.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라, 얘들아. 나는 봄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 없어. 부, 함께 봄을 찾으러 가지 않을래? 반과 부는 본 할아버지의 동굴을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봄을 찾는 일은 참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했지요. 어? 저런 곳에서 곰이 자고 있네?
곰아, 일어나봐. 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그러자 갑자기 곰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꺄! 반과부는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우와, 봄을 찾는 건 무서운 일이구나. 봄은 어디에 있을까? 저 커다란 나무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소용없어. 아무 대답도 없잖아. 자고 있는 걸까? 야, 일어나. 반은 나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퍽 머리 위로 눈이 쏟아진 거예요. 아, 봄을 찾는 건 차가운 거구나. 숲속 깊이 왔을 때입니다. 갑자기 커다란 소가 두 아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야, 소야, 넌 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반, 그런 거 묻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것은 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바로 그 사나운 소야. 뭐라고? 도망쳐! 두 사람은 헐레벌떡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지? 소가 아직도 노려보고 있어. 네가 눈을 던졌기 때문이야.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점점 추워진다. 봄을 찾는 건 몹시 추운 일인가 봐. 다음 날 아침, 자, 다시 봄을 찾으러 출발이다. 반은 신나게 뛰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엉덩이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어 버렸어. 창피하게 이게 뭐야? 낮이 되자 눈은 점점 더 쏟아지고 들판도 숲도 새하얘졌습니다. 봄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봄을 찾는 건 무리인지도 몰라. 두 사람의 발은 100배나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사각 사각. 아, 위험하다. 두 사람은 깨진 얼음 사이로 강에 빠질 뻔하였던 것입니다. 아, 물고기가 뛰어올랐다. 물고기야, 봄을 알고 있니? 물고기는 휙 하고 물을 튀기며 도망쳤습니다. 봄을 찾는 건 얼음처럼 차갑구나. 봄을 찾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바로 그때 반과 부 앞에 술록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술록 아저씨, 우리들은 봄을 찾고 있어요. 우리들을 등에 태워준다고요? 와,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반, 이것 좀 봐. 눈이 녹고 꽃이 피었어. 만세, 드디어 우리들이 봄을 찾았나 봐. 순록이 내려준 곳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본 할아버지의 동굴 앞이었어요. 야, 너희들 안 보이더니 대체 어디에 갔던 거냐? 반과 부는 이제부터 모두에게 두 사람의 모험담을 들려줄 생각입니다. 오늘의 동화 용의 꽃가게. 짐을 둘러맨 꼬마 용이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꼬마 용은 외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들처럼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을 뿜을 수 있을까? 방법을 알아낼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지치고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러자 부엉이가 말하였습니다. 저쪽에 집이 있어. 한번 가보렴. 그 집은 마녀의 집이었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늦은 밤에.
마녀가 졸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꼬마 용이에요. 먼 길을 걸어와서 매우 피곤하니 하룻밤 묵게 해주세요. 자, 이걸 먹고 힘을 내. 마녀는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숲까지 왔지? 꼬마 용이 그 까닭을 설명하자 마녀가 말하였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내게 맡겨 내 마법으로 짠 하고 불을 뿜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마녀는 재빨리 마법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불을 뿜는 마법의 약을 만드는 방법이라. 아, 그래. 꼬마 용은 두근두근 가슴을 설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옳지, 이제 다 됐다. 자, 이 약을 마셔봐. 꼬마 용은 눈을 꼭 감고 약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 몸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마녀님. 자, 어서 해봐. 하나, 둘, 셋, 후.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꼬마 용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불이 아니고 수많은 나비였답니다. 약 만드는 방법이 틀렸나 봐. 마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약을 만들어줄게.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꼬마 용은 두 번째 약을 꿀꺽. 하나, 둘, 셋, 후. 어머, 이번에는 물고기가 튀어나왔어요.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지? 마녀는 난처해졌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야. 꼬마 용은 세 번째 약을 꿀꺽 꿀꺽. 이제는 배가 너무 불러요, 마녀님. 힘을 내, 꼬마 용아. 자, 하나, 둘, 셋, 후. 어머나, 이번에는 예쁜 꽃이 훅. 향기는 좋습니다. 또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불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마녀도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휴, 어쨌거나 다행이야. 꽃가게를 열자. 꼬마용아, 너는 예쁜 꽃을 만들어 내가 손님들에게 팔 테니까. 드디어 꽃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사세요. 꽃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북적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고 꼬마 용의 엄마와 아빠가 오셨습니다. 몹시 걱정했단다. 자, 어서 집으로 가자. 꼬마 용은 용의 나라로 돌아가서 예쁜 꽃가게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물건 사는 방법. 모두들 이리로 오세요.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을 부릅니다. 저금통 맥스란다. 오늘부터 친구가 되었으니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핑키부는 살금살금 맥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맥스야, 내일 우리 둘이 시장에 가자. 쉿, 이건 비밀이야. 자, 날 따라와. 이제부터 우리는 물건을 사러 가는 거야. 핑키부는 신이 났습니다. 우와, 저 가게들 좀 봐. 뭘 살까? 핑키부는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곳은 예쁜 과자 가게입니다. 야, 맛있는 사탕이다. 저 사탕 사고 싶어. 돈 좀 줄래, 맥스야? 물론이지. 얼마야? 야호, 사탕을 이만큼이나 샀어. 기뻐하는 핑키부 좀 보세요. 그렇게 많이 먹다가는 배탈이 날 거야. 맥스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야, 멋있는 모자다. 사고 싶어. 돈 좀 줄래, 맥수야? 또 사려고? 핑키부야, 그렇게 마구 사면 어떡하니? 돈을 아껴야지. 자금통 맥스는 투덜투덜. 핑키부는 방실방실. 야, 저 총 좀 봐. 멋진데? 사고 싶다. 안 돼. 저런 위험한 물건을 사다니. 맥스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야, 저 무 좀 봐. 맛있겠는데? 모두 사야지. 돈 좀 줘, 맥스. 이제 돈이 없는걸? 정말? 돈이 없어? 그렇다면 좋아. 난 이제 집에 갈 거야. 가서 간식이나 먹어야지. 심통이 난 핑키부는 모자를 팽개치고 혼자 막 걸어갔습니다. 핑키부야, 그렇다고 화를 내면 어떡하니? 그래도 핑키부는 모르는 채 합니다. 맥스는 땀을 뻘뻘 흘리며 모자를 쓰고 뒤쫓아갑니다. 냠냠냠냠. 아기 돼지들은 모자를 써보고 사탕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핑키부도 물을 먹고 있네요. 오, 이런. 내일은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그 다음 날 핑키부는 엄마와 매일매일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것을 배워야 했답니다.